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은 호반단지내 부동산 이은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은혜 대표님한테 라이브로 하자고 했더니 자꾸 안 된다. 이번만큼은 좀 녹화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녹화로 진행합니다. 근데 거의 뭐,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녹화인데 편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은혜 대표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덕은지구 최신 부동산 소식을 듣고 싶어서, DMC 호반 서밋! 아, 호반 서밋을 또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서밋을 빼뜨려가지고, 호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일단 호반 서밋 단지 내 부동산에 나왔습니다. 이은혜 대표님, 뭐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전화 받지 마시고, 담수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인사 끝났나요? 네. 네.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지금 호반, 정말 로얄동, 로얄층,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근데 우리가 딱 방송을 딱 마치고 오니까 날씨가 갰어요. 너무, 여기 덕은하고 감사 스마일이 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덕은지구 현재 부동산 10월 달에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매주 상황은 바뀌고 있는 최신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저번 주에 의해서 덕은 조금 조용합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단지 이제 매수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본인이 팔려고 내놓은 집이 매도가 안 돼서 실제적으로 덕은의 매수에 진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뭐 서울도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뭐 덕은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뭐 새로운 또 그 집을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매수분들에 대한 대출도 줄어드는 것도 있고 어려운 네. 부분도 있어서 매수의 매수가 연속되지 않다 보니 네. 덕은덕을 실제로 들어오고 싶고 실거주로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도 조금 속도는 더딘 감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도 계속 관심은 뜨겁고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이제 관심은 식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매매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지난번에 15억 6천 실거래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6일 날 계약서를 쓰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저에게 막 전화 오고 뭐 저에게도 왜 그 영상을 내렸냐 비공개로 했냐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뭐 제가 계약 전에 일단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계약서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분위기 15억 넘어서 이제 헤리티지 자이에서 지금 실거래가가 나왔는데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덕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 당연한 거야 15억 넘은 거. 근데 뭐 아니야. 뭐 지금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죠. 오래 기다렸죠. 생각보다 네, 속도가 더 났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매수는 잘 잡으셨다 하시고 또 매도분은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이제 다들 그 거래 를 보시고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르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첫 번째 거래가 뭐 결국은 스타트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99 타입 같은 경우에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는 첫 번째 나온 거래이기도 하고 2년이 돌아오는 비과세 시점에 맞춰서 매도하시는 분은 이제 매도분의 계획에 맞춰서 또 하셨을 테니까 뭐 계획에 차질이 없으셨다면 또 금액도 맞으셨다면 이제 잘 매도를 하신 것 같고 매수분께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동으로 라인으로 잘 가져가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또 선택하신 동이 또 멀리는 한강이 보이고 그렇죠? 앞쪽으로는 이제 으뜸공원이 보이는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내내 편안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매도하신 분은 잘 매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매수하셨던 분도 잘 매수하셨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덕은의 그 한강 조망의 가치라든지 덕은의 그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찐팬분들이 단언하지 말래요, 이제. 그냥 나의 생각, 뭐, 그럴 것이다. 뭐,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게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지금 매매되고 있나요?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매매로 이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더군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생각하는 것만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뭐 시간을 두고 뭐 10월 말 정도에 뭐 더 이상 뭐 금리 인하라든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고 네. 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본인의 집이 이제 매도가 되는 가정하에 보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덕은, 호반 단인의 대표님은 또 이렇게 덕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덕은 또 부동산 분위기를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면,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이 덕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뭐 서울 사람이 사는 건지, 아니면 뭐 고양시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건지, 아니면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 차원으로 좀 사는 건지, 네.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직... 네, 저도 이제 소통은 하지만 100%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소통하는 네. 라인에서는 네. 아직 지방분들이 덕은을 잘 모르시는 거는 맞아요. 네. 지방분들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네. 그건 제가 이제 확실히 네. 알아요. 덕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고향도 몰라요. 네. 고향도 몰라요. 고향이 어디 있는데 고향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고 일산. 네, 일산이라고 하시면 이제 덕양구도 몰라요. 덕양구도 그 몰라요. 안에 이제 네. 일산 안에 덕은을 찾으려고 하니 이제 못 찾으시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매도하시고 네. 이제 덕은동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서울집 매도하시고 그리고 또 일산 안쪽에서 그다음에 고양시 안쪽에서 본인 거 매도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임차로 전세든 월세든 살아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실제로 본인 집 팔고 덕은에서 한 2년 살아보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 매수의 관건이 결국은 2년 정말 연내 착공이 들어가는지 오케이. 네, 그거 보시고 2년 동안 살면서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매수의 의사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살아보고 매수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럼 네. 최근에 지금 자이더 리버 지금 전세 실거래가를 봤더니 6억 7천으로 실거래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 조만간 이제 7억 넘어가겠네요. 지금 자이더 리버 같은 경우에도 네. 99 타입으로는 7억 천 정도에서 전세가 계약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네. 네, 또 요 부분도 왜 카더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엠바고로 해갖고 이게 또 잘릴 것 같으니까 네. 괜찮아요. 네, 99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정도에 전세가 계약이 됐고요. 네. 지금 디에뜨르 한강 116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전용으로 이제 42평 같은 경우에도 네. 뭐 호가 8억까지는 계약이 됐고 네, 호가 자체로는 9억까지도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전세 시세는 뭐 지금은 조금 쌓여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죠. 중간에 나온 매물이라든지 네. 그 비세를 가야 된다는 것, 또 이런 반전세, 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매물이 조금 빨리 소진이 된다면은 후반기 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전월세 가격이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덕은을 매수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많으세요. 많으세요? 네. 20대도 있으세요? 20대까지는 못 받고 30대 초반 정도? 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젊으신 분들의 이제 그런 금전적인 그러니까 네, 지금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걸 매수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으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수색금산투자원에 이승민 대표한테 전해드린 이야기에 의하면 네. 진짜 수색금산투자원도 30대 초반에 맞아요. 매수자분들이 그렇게 많고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신문 기사가 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식하고 코인 팔아가지고 부동산 산다. 네. 30대는 40대는 집을 팔아서 이제 갈아타기로 산다. 그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0대가 저만 지금 뭐 주식하고 비트코인 안 하지 다 하더라고요. 네. 하세요, 사장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부동산만 그러니까 제가 주식도 하도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기는 해요. 하고는 있는데 금액이 이제 정말 소량으로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기만 하고 안 팔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은 뭐 제가 아직까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주식하고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안전 자산인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아파트에다가 자산을 갖다가 에셋을 파킹한다. 네. 이런 요즘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 2년 되는 시기에, 지금 이제 입주 2년 되는 덕은 같은 경우 자기들 입어도 올 연말,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다 2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매도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뭐 매도 물건은
기대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군요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 착공에 대한 네, 호가에 대한 그 상승 기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만큼 매도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에는 정말 베스트이지 않을까 적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매도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그런데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지금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고민하고 있는 네. 그런 단계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본인 소득 대비 스트레스 DSR 적용하다 보니 대출이 많이 안 나온 부분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도 감수님들은 또 이제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멤버십 영상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결같이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축.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덕은. 여기는 마포구랑 맞붙어 있잖아요. 지축은 은평구랑 맞붙어 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 이야기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저는 GTX-A 개통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고양시 덕양구에 관심을 보일 거고 특히 상암 DMC 이 호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덕은이 지방에 있는 분들을 제 방송이 이제 이은혜 대표님하고 제 방송이 이제 널리 널리 퍼지면 아마 이제 지방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이 덕은 지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덕은에 반영이 되려면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뭐 덕은이 붙어 있긴 하지만 가깝기는 하지만 네, 그 상승분이 뭐 덕은에 반영돼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기에는 거리상으로는 무리는 없지만 네. 아마 서울시와 고양시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다들 뭐 서울 옆에서 이제 마곡이나 이런 데서 매도하시고 오셔도 고향 덕은이라고 하고 고양시라고 해서 한 그러니까, 34평 한 9억 원대 생각하고 오셨는데 12억 말씀하시면 거기서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게 하남하고 광명만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고양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 그렇구나 또 일산이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덕양구라고 또 하니까 본인 거 매도하시고 덕은에 실제적으로 넘어오셨을 때 본인은 이제 10억 이하를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동반 상승을 하고 같이 업어가기에는 아마 이렇게 지금에 있는 덕은을 1지구라고 보고 국방대학교 부지 개발을 2지구라고 한다면은 이렇다면은 조금 서울하고 더 가까운 이미지로 해서 아마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물리적인 뭐 거리라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방대학교 부지만큼의 거리 느낌이 좀 더 이제 좀 멀리 느껴지는 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과 동방상승으로 가는 시세를 업으려면 아마도 네, 국방대학교 개발 부지에 뭐 실질적으로 입주가 진행되어야지 이런 느낌은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이은혜 대표님의 이 이야기가 와 정말 울림이 있고 그러니까 그 뜻을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감수님들 중에서 아 무슨 말이야 지금 서울 아파트가 오르면 당연히 고양시 아파트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그 반론을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게 제가 이은혜 대표님의 그 의견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네. 아니 근데 너무 와 이거 우리 서로 짜고 치고 지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야 제가 지금 그 기타 예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좀 센세이션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